사장님, 우리나라에 남쪽에 칼데라우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요? 네, 우리나라에. 화산 없죠? 네, 화산 없습니다. 그럼 칼데라우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가 칼데라우스죠? 백록담. 한라산에 한라산. 천 백두산 천지. 백록담은 화구이죠. 칼데라우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그매서 칼데라우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백두산 천지. 백두산 천지요. 네, 그게 이제 칼데라우스입니다. 유일한. 우리나라죠. 남과 북을 합한 북쪽에 있는 백두산의 천지연이 칼데라우스이고 남쪽에는 없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풀 수 있어요. 화산 분화가 일어나면 산 정상이 움푹된 분화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분화호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함몰하게 되는데 그 함몰한 분화구에 물이 고이게 되면 이렇게 백두산 천지연처럼 지금 왼쪽에 보이는 도야호수처럼 천연 칼데라우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 가장 큰 칼데라우스가 뭘까요? 비아우스. 네, 비아우스. 후지산 근처에 있죠. 가장 깊은 칼데라우스는 드라마 아이리스에 나왔었는데, 아키타의 타자우스. 거기에 금빛 소녀상, 타츠코상이 나오죠. 타츠코상. 김태희 씨와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네, 지금은 둘 다 이제 짝꿍을 만났네요. 아이리스에 나왔던 타자호수가 수심이 440m나 됩니다. 그게 바로 천연호수예요. 네. 우리나라 화산재가 엄청 쌓여있다고 좀 얘기해. 백두산 천지 옛날 폭발했을 때 여기 조사해 보니까 여기 뭐 이 몇십 센치가 쌓여있대요. 화산재가 불러 달라왔어요. 느껴지는 고요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화라산이 있거든요. 화라산. 여러분, 사회로 전망대에서 도야호수 주변의 풍경 조망하셨죠? 호수 너머에 몇 개의 산이 보였죠. 그 산으로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데 그 산 중에 화라산인 유주산이 있고요. 유주산의 기생화산이 쇼와신자라고 해서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희귀한 화산이 있습니다. 도야호수 마을에. 그리고 유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뻥 하고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화산이에요. 가장 최근에 2000년 3월 31일 폭발했을 때는 화산재가 러시아까지 날아갔대요. 캄차카 반도까지. 뚫고 있는 화산입니다. 유주산의 기생화산이 쇼와신잔인데요. 여러분, 식사하시는 식당이 쇼와신잔 바로 앞에 요시다야라고 하는 식당 2층에서 식사를 하실 거예요. 그 쇼와신잔은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화산입니다. 그래서 화산 전문 용어로 벨로니프태형 화산이라고 하거든요. 벨로니프태형. 근데 벨로니프태형은 어떤 화산이냐면 보통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붉은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이 벨로니프태형 화산은 용암의 마그마의 접착력에 강해서 땅 속에서부터 굳은 상태로 그대로 땅을 뚫고 뽕 하고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산 색깔이 붉은 마그마 색깔이에요. 그렇게 마그마가 굳은 채로 솟아난 산을 갖다가 벨로니프태형이라고 하고요. 벨로니프태형 화산은 홋카이도 도야호수 쇼와신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도야 국립공원 안에서도 천연기념물보다 한 단계가 높은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홋카이도에 세 개의 특별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벨로니프태형 화산인 쇼와신잔. 그리고 두 가지는 남동쪽으로 가야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볼 수가 없는데요. 홋카이도 동쪽에 아카노수 밑바닥에 사는 녹색의 동글동글한 수초. 세계에 딱 두 군데밖에 안 산대요. 러시아 발크로스하고 그리고 홋카이도 동쪽의 아카노수. 그 마리모라고 하는 수초인데 그 마리모가 탁구공만큼 크는데 200년이 걸립니다. 롱구공만큼 커지는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커지는데 600년 정도가 소요된대요. 이름이 참 예쁘죠? 마리모. 그게 이제 하나의 특별 천연 기념물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그것도 동쪽에 가야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최대 최고의 숙지인 후시로. 숙지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탁 단조라고 하는 학기인 특별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야우스의 쇼와 신장, 아카누스의 마리모, 후시로의 단조. 세 개의 특별 천연 기념물 중에 하나인 쇼와 신장.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보실 겁니다. 쇼와 신장 마그마가 굳은 채로 솟아나서 산 색깔이 붉은 마그마 색깔인데 그 분기궁에서 연기가 나는 곳은 온도를 재보면 한 300도씨 정도 된대요. 뜨거운 화산이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산에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산 바로 앞에서 산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쇼와 신장이 있던 자리가 원래 보리밭이었어요. 보리밭인데 1943년, 44년, 45년 쇼와 시대에 보리밭을 뚫고 뽕 하고 솟아나서 산의 이름이 쇼와의 기적, 쇼와 신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재미있는 점이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천연 기념물 쇼와 신장의 주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곳의 우체국장인 이마치 마사. 이마치 마사오 소유의 땅이에요. 우체국장으로 있으면서도 화산이나 지질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남들이 전혀 이렇게 주의를 기르지 않던 조그마한 쇼와 신장의 탄생을 처음부터 관찰하고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마츠 마사오가 이 땅을 샀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쇼와 신장 가시면은 쇼와 신장 앞에 하나의 동상으로 서 있습니다. 미마츠 마사오. 오늘 또 만원경으로 쇼와 신장을 바라보는 모습에 동상이 있는데 죽어서도 고인이 돼서도 쇼와 신장 앞에 동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사오가 남긴 이런 그래프라든지 기록을 남겼는데 그런 게 지금 마사오 그래프라고 해서 자료관에 보존이 되고 있는데 화산 전문학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고 있대요. 1940년대니까 뭐 지금과 같은 이런 전문 도구가 많이 모자랐겠죠. 근데 마사오 나름의 이런 원시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관찰하고 이렇게 솟아나는 과정들을 그래프로 남겨가지고 자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946년에 이 땅을 다 샀대요. 이마츠 마사오. 우체국장의 자손들의 소유의 땅입니다. 143년이네, 내기가 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얼마죠? 그렇죠. 연금 1550년. 여기 지금 아까 1443년이네. 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이 올랐네. 옛날 6년 전에 110엔이었었는데. 아, 기름값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름값. 6년 전에는 더 비쌌었는데요. 아니, 여기가 싸요. 한국보다 더 싸요. 아니, 한국보다 싸요. 2,000원 갔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 2,000원 갔었는데. 한국보다 싼 게 일본이 기름값 싸지, 그 다음에 골프값 싸지, 스키값 싸지, 또 뭐가 싸더라? 비행기값 비싸요. 네. 아이스크림도 근데 우리 백엔셀 가면 다 먹잖아요. 여기 1,000원에 한국에 공식적으로 1,000원 넘잖아요. 일본에서 5년 사셨대요. 생동감 있는 분위기 얘기 못하겠어요. 선생님이 중간에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못하겠잖아요. 방금 주유소 지나왔는데 주유소의 기름값이 우리보다 더 싸죠. 일본은 산유국입니다. 물론 나는 기름량이 많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